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과 설현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오프소스는 엔서블이라는 툴입니다. 지금부터 이 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은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툴입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프소스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기존에 반복되는 업무나 응용 프로그램 배포, 인프라 관리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은 또한 야말이라는 랭귀지를 사용하여 인프라의 구성을 정의합니다. 야말은 사람이 읽고 쓰기 쉽게 설계된 구조적인 데이터 포맷으로 복잡한 설정도 몇 줄의 코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윈도우 하이 시스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친 후에 이제 재부팅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재부팅을 실행시켜 줍니다. 재부팅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분투를 검색해 준 후에 우분투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들어간 후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고요. 네. 그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네. 이 명령어를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텐데요. 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준 후에 sudo apt-get install ansible이라는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은 ansible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sible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이 입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만 들으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엔세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주고요.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이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이미 실행을 한번 했었던 상태라서 Restarted Need 이제 재부팅 여부가 false가 떠 있는데 처음 실행시킨다면 아마 재부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재부팅을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한 후에 네,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우분투를 검색하여 설치하여 줍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들어가서 이제 이 자료와 같이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우분투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비밀번호와 패스워드를 설정을 먼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udo apt install ansible 이 입력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ansible을 설치할 수 있고요. 이 버전 확인은 ansible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을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16.8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우분투를 설치한 후에 이제 우분투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러가 뜬다면 아래 링크에서 커널을 다운받아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nsible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nsible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 도구나 자동화 도구는 각 서버나 컴퓨터에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엔서블은 이런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간결합니다. 엔서블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자동화합니다. 이 야말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말은 Yet Another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요. 사람이 읽기 쉬운 데이터 형식을 의미합니다. 엔서블의 플레이북은
이런 YAML 문법을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또한 이미 설정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또는 SSH 키를 사용하므로 추가 소프트웨어나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는 아이덴패턴스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역등성? 네, 역등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번 계속 익스큐션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성 및 유연성인데요. 이미 이 엔서블에는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모듈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SSH나 쉘 명령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작동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레이북이란 게 있는데요. 이 플레이북은 태스크를 적어놓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인벤토리가 있는데요. 이 인벤토리는 그룹별로 서버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엔서블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고요. 이 엔셉을 매니지먼트 노드가 이 노드가 이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노드에다가 명령어를 하나 입력하면은 모든 서버에 이제 SSH를 통해서 각 그룹으로 명령어를 전달하게 되고요. 모듈을 전달하면서 그 모듈을 익스큐션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지운 다음 다시 종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고 인벤토리가 있는데 각각의 서버별로 접근해서 SSH로 들어가서 익스큐션하는 구조입니다.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 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엔서블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인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은 이 인벤토리라는 목록 혹은 그룹을 사용하여 인프라의 매니지먼트 노드나 호스트에서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호스트 네임을 전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엔서블 유저는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합니다. 인벤토리는 그룹과 함께 자동화하는 관리되는 노드를 디파인하므로 여러 호스트에서 자동화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정의되면 패턴을 사용하여 엔서블이 실행할 호스트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가장 간단한 인벤토리는 호스트 및 그룹 목록이 있는 싱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기본 위치는 etc 밑에 엔서블 밑에 호스트입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ifs 옵션을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인벤토리를 지정하여 다른 인벤토리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주로 INI와 YAML을 사용합니다. YAML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이니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제목은 그룹 네임으로 호스트를 분류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목적으로 컨트롤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YA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YAML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양식입니다. 주로 구성 파일이나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다음은 YAML의 YAML 문법의 대략적인 규칙인데요. 이제 YAML은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들여쓰기는 공백으로 구분하며 같은 레벨의 요소들은 동일한 들여쓰기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키가 페어를 이루는데요. 네, 물론 콜론 뒤에는 공백을 포함하지 않으며 값은 여러 줄에 걸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를 사용하여 리스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제 코드를 보시면요. 제이슨과 비슷하게 키가 페어를 2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다른 점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탭을 이용하여 네스팅된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네, 보시면 아까 그 아예 이니셜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이 INI로 만든 인벤토리를 야만 형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두 코드는 같은 인벤토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구성 요소는 플레이북이라는 것인데요. 플레이북은 쉽게 말해서 태스크를 적어놓은 코드입니다. 엔서블이 인벤토리의 노드를 배포하고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플레이북 역시 YAML 형식으로 작성되고요. 일단 플레이북은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각 플레이 내에서도 태스크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여러 개의 플레이를 가진 플레이북은
멀티머신 배포를 오케스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플레이는 웹 서버에서 실행하고, 두 번째 플레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하고, 세 번째 플레이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실행하는 식으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서블 설치 방법, 장점과 작동 방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엔서블은 IT 인프라를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필요 없고 야만 문법을 사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는 엔서블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툴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관심이 생기신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공식 문서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엔서블 튜토리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